다음 주에 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까요? 어떤 종목 보면서 좀 전략을 세워야 할지 두 분의 전문가께 조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정태현 팀장님은 다음 주에 시초가 네. 월요일에 어떤 종목 좀 보시고 계신가요? 네, 방송 오기 전에는 데모를 말씀드릴까 했는데 방송을 하면서 생각이 바뀌어서 네. DIC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조금 전에 그 최 팀장님 같은 경우에도 웰크론 한택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그 시장의 테마 중에서 식지 않는 것이 지금 IRA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그만큼 2차 전지 소재 원료,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아닌 2차 전지 소재 원료 땅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이슈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리튬 관련주 해가지고 우리 웰크론 한택 같은 경우도 강세를 보였지만 어제 같은 이 금양이라는 기업도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2차 전지 소재 원료단 관련돼서 부각이 된 종목이 있으면 계속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은데 DRC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전기차 감속기 만든 회사고요. 이전에도 뭐 내연기관차의 그 변속기도 만드는 그런 회사였었는데 이제는 이 회사도 이제 폐배터리 사업에 진출을 하게 되면서 2차 전지에 또 2차 전지가 또 신사업 신성장 동력을 좀 확보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00% 자회사인 제이모터스를 통해서 이제 그 2차 전지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 폐배터리 사업을 진행합니다. 폐배터리 관련 기업들이 정말 많은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폐배터리를 얼마만큼 수거를 해오고 그리고 이 수거해온 폐배터리를 재활용을 했을 때 이것도 납품차가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은 뭐 DRC 같은 경우에는 그 현대차 그룹을 통해서 이 폐배터리 물량 확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배터리 수거도 정말 원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이제 조인트 벤처를 같이 만드는 솔라나이트 같은 경우도 경주 공장이 있습니다. 폐배터리를 수거해오게 되면은 바로 재활용이란지 재사용을 할 수 있는 공장이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공장을 통해서 어쨌든 이 폐배터리 사업을 진행되고요. 그리고 이제 폐배터리 사업 폐배터리였던 공정이 끝나고 난 이후에 다시 재판매 이런 부분도 가능했던 루트가 좀 열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성과가 빠른 시일 내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근거는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어쨌든 원활하게 수거를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수거처가 있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납품할 수 있는 그런 납품처도 확보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성과 좀 날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회사 측에서는 뭐 3천억 정도 매출이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데 DIC 같은 경우 현재 그 작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연매출이 5,900억입니다. 그러면 DIC가 가지고 있는 연매출의 절반 정도가 이 자회사를 통해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추후엔 지금은 기대감이겠지만은 추후에는 또 이제 이 자회사 효과 이런 부분들 충분히 좀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글로벌적인 여건을 보더라도 3월달 유럽 같은 경우도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의무화 시켰고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미국 쪽 같은 경우 IRA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차트적인 부분을 좀 보게 되면 10월 4일 날 상한가 흐름이 나오고 난 이후에 시장이 조금 많이 짓눌렸습니다. 많이 좀 짓눌렸다가 오늘 다시 거래량이 동반이 되게 되면서 상승 시도를 하게 되면서 아마 여기서 조금 이제 4,300원대 돌파 시도를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DIC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매수가는 당연히 시초가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4,700원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4,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정태근 팀장은 DIC 다음 주 월요일에 시초가에 공략해보자라고 의견을 주셨고 이번에 최진욱 팀장님은 다음 주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저는 이제 금양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뭐 전반적으로 지금 기술주 모멘텀을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을 저는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최근 이제 금양이 또 한번 오늘 또 시세로 한번 분출을 해줬고 오늘 보니까 또 이제 윗골이 좀 남기고 음봉으로 지금 마감을 해주긴 했지만 아직까지 이제 시세 탄력이 좀 붙을 수 있는 가능성 여파는 좀 남아 있는 구간이다라고 지금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전기차의 리튬 배터리 핵심 재료인 수산화 리튬 분쇄 가공 능력을 이 금양이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와의 좀 동반 성장 가능성이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지금 금양은 좀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보통 이제 추가 상장 12 발행을 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오버행 물량 부담감으로 인해 가지고 좀 주가가 좀 눌리는 그런 경향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올해 8월에 지금 금양이 12 발행을 또 진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때 당시에 오버행 물량 부담감이 이어지지가 않고 오히려 좀 주가 방어를 하면서 또 한 차례 좀 상승폭을 보여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좀 수급 면을 좀 보게 되면은 오히려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지금 뭐 중장기적인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금양은 가지고 있다 그리고 보유하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면서 지금 오히려 오버행 물량이 나와도 지금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를 해주면서 상승 기조를 좀 타주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드는데 일단 지금 전반적인 매출도 보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20
1년도에 지금 1,100억 정도의 좀 매출 이 자본 총계가 지금 가지고 있었었는데 오히려 지금 이제 분기별로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22년 6월에도 2분기 때 지금 오히려 전 21년도 자본보다 100억 가량 좀 증가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봤을 때는 오히려 좀 재무적으로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현재 꾸준히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도 트레이딩 관점으로 충분히 접근도 가능하지만 좀 중장기적으로도 오히려 금양은 좀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좀 좋은 종목이지 않나라고 지금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 좀 보게 되면은 일단 당연히 지금 이제 부근에서 이제 시초가에서 제가 이제 손절가라 18,500원 정도로 좀 제시를 해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근을 좀 지켜줘야만이 단기적으로 또 상승 흐름이 좀 나아질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마감이 18,650원이니까 일단 다음 주 거래일에 시초가에 한번 공략을 해보시고 손절가 라인 같은 경우나 17,000원대까지 충분히 한번 잡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7,000원대 밸류까지만 좀 지켜주게 되면은 아직까지 반등 여력은 좀 살아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그 정도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한 2만 600원 정도까지는 1차 목표가를 좀 추후 보신 다음에 이 부분 매물을 충분히 소화를 해주는 모습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좀 2차 전고점 라인 때까지도 충분히 좀 상승 여력은 남아있지 않나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금양까지 함께 전략 세워봤습니다. 어쨌든 시장의 반등이 나왔을 때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또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것들을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서도 확인해볼 수 있었는데요. 금양과 DIC 다음 주에 시초가에 한번 저희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김도훈 캐스터도 장시황 정리해 주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